정느낌 너무 잘 살지 않았나요? 들뜸 없이 은은한 속광 표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몽독자들에게 진짜 추천합니다. 나 인간 햇살이야 같은 느낌으로 발색이 돼서 바르자마자 즉각적으로 피부 결이 부들부들해진다는 건데요. 요거 하나면 진짜 원샷 원킬 싹 가능입니다. 안녕하세요, 뭉캉입니다. 오늘 영상은 말이죠,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는 자연스러우면서도 고급진 속광 메이크업을 연출해줄 수 있는 치트키템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엔 화잘먹 베이스 루틴을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그 컬러감과 속광이 딱 보이는 예쁜 알짜배기만 모아왔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우선 속광 메이크업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좀 피부에 윤기가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파데나 쿠션을 바르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이게 진짜로 메이크업 툴을 뭘 쓰냐에 따라서 이 피부 질감 표현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품은 그런 연출을 해주기 딱 좋은 더툴랩의 아쿠아 퍼프입니다. 제가 원래도 더툴랩 퍼프 진짜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 아쿠아 퍼프는 일반 쿠션 퍼프처럼 생겼는데 물에 적셔서 쓰면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촉촉하고 얇게 파데를 바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보통 파데를 바를 때 스패출러로 바르거나 브러쉬로 1차적으로 바른 다음에 이런 퍼프로 한번 블렌딩을 해주는데 이렇게 물을 먹여서 쓰는 퍼프는 확실히 피부가 윤기 나보여서 좀 각질 들뜸 이슈로 고생하시는 뭉독자들은 엄청 좋아하실 만한 툴입니다. 퍼프가 엄청 통통하고 텐션감이 느껴져서 얼굴에 뚜들뚜들 바르다 보면 딱히 양 조절을 하지 않아도 화장이 아주 짭짭 잘 먹고요. 무엇보다 얇게 올라가니까 피부가 1도 두꺼워지지 않고 퍼프가 머금고 있던 수분 때문에 진짜 피부 속에서부터 은은하게 유리의 광채가 올라옵니다. 제가 이거 써보면서 너무너무 느꼈지만 건성분들은 물론이고 이 아쿠아 퍼프는 진짜 피부 화장 치트키니까 들뜸 없이 은은한 속광 표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몽독자들에게 진짜 추천합니다. 다음 제품은 디어달리아의 프라임 레이어 글로우 프라이머입니다. 피부 전반적으로 은은한 속광이 되고 싶다? 그럴 땐 이런 생기 있는 광채 프라이머가 완전 직방인데요. 이번에 디어달리아에서 새롭게 이런 프라이머가 4종이 출시됐는데 모든 피부 타입에 다 잘 맞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약간의 점성이 느껴지는 쫀쫀한 텍스처인데 이렇게 맑은 핑크빛이라 생기 있게 톤업이 가능합니다. 전혀 인위적이지 않은 정말 딱 생기 있는 핑크빛이라 나는 윤광 표현도 하고 싶지만 얼굴에 전반적으로 생기가 있으면 좋겠어 하시는 몽독자들은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특히 바르자마자 얼굴에 즉각적으로 고급진 광채를 만들어주는데요. 그 정말 건강한 피부에서 느껴지는 은은한 속광이 올라와서 데일리하게 바르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라이머를 딱 바르고 위에 쿠션이나 파데를 얹잖아요? 그러면 다크닝 없이 이 속광이 정말 오랫동안 은은하게 유지돼서 피부 표현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구역 결친놈으로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바르자마자 즉각적으로 피부 결이 부들부들해진다는 건데요. 이 제품이 스킨케어링 효과가 있어서 피부의 요철을 매끈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간혹 톤업 기능이 들어간 프라이머는 주름 사이에 끼거나 텁텁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딱 바르면 말 그대로 화잘먹 바탕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여러 단계의 베이스를 까는 게 귀찮고 무거워요 하는 몽독자들은 선크림 따로, 광채 프라이머 따로, 코렉터 따로 필요 없이 요거 하나면 진짜 원샷 원킬 쌉 가능입니다. 다들 아시죠? 뭔가 인위적이고 한 끗 차이로 가해지는 순간 이 고급진 느낌이 확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글로우 프라이머는 저의 추구미 아주 적합한 자연스러우면서도 정말 내 본연의 피부결이 건강한 것만 같은 그런 건강한 속광을 만들어주니까요. 우리 몽독자들도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짠! 나왔습니다. 바로 속광 메이크업을 유행시킨 원형이 픽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데일리하게 쓸 수 있는 컬러라서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이건 바로 어뮤즈 리벤치크 헬시밤 복숭아 밤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그 다들 원하는 싱그러우면서도 속광 연출을 딱 해주는 그런 치트키템인데요. 왼쪽은 밤 타입이라 조금 더 광이 나면서 투명하게 발리고 오른쪽 크림 타입은 광은 덜 나지만 쫀쫀하게 올라가서 베이스 컬러로 쓰기 딱이더라고요. 다른 컬러도 사실 예쁜 게 너무 많은데 이 컬러가 딱 뭔가 자연스러우면서 생기를 주는 뉴트럴한 컬러라서 많은 분들이 좀 손쉽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보통 이 오른쪽 크림 타입을 볼 가로로 좀 넓게 1차적으로 바르고 이 왼쪽의 밤 타입을 딱 광이 났을 때 예쁜 이 볼 중앙에서 광대로 이어지는 이쯤에 딱 바르는 걸 좋아해요.
아니 문독자들, 이 컬러 진짜 자연스러우면서 생기 뿜뿜이라 딱 속광 메이크업에 찰떡이지 않나요? 저는 요 제품 특유의 이 광 느낌을 예쁘게 살리기 위해서 손으로 직접 바르는데 베이스 벗겨짐이 거의 없고 뭉침 없이 그냥 정말 얇게 올라가서 이런 크림 타입을 손으로 바르는 거 어려워하셨던 문독자들도 요건 아마 좀 쉽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오늘도 요걸로 메이크업을 했는데 광 느낌 너무 잘 살지 않았나요? 특히나 여름에는 블러셔가 좀 무겁게 올라간다거나 텁텁하게 올라가면 확 더워 보이는데 이렇게 은은하게 속광이 올라오면서 생기도 같이 주는 컬러를 바르면 확실히 여름에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요물이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속광 메이크업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하이라이터를 오늘은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좀 더 데일리하게 바르기 좋은 에스쁘아의 톤 페어링 하이라이터 시쉘 컬러입니다. 최근 들어서 하이라이터가 정말 많이 출시되고 특히 올해는 컬러와 가미된 컬러 하이라이터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시쉘 컬러는 크게 메이크업 컬러에 구애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샴페인 컬러인데요. 이거를 딱 바르면 그냥 햇살에 뿅 받았을 때 내 피부가 딱 광나는 것 같은 정말 자연스럽게 반사되는 제품입니다. 이게 흰기가 많이 보인다거나 입자가 크게 보이는 제형이 아니라 정말 투명한 차르르한 세팅광이라서 오늘 주제처럼 좀 고급지고 은은한 속광 메이크업 연출할 때 진짜 딱이에요. 저는 옆광대가 살짝 있는 편이라서 너무 이 광대 끝까지 여기까지 바르면 오히려 이 광대가 부각돼서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눈썹 끝을 기준으로 아래로 떨어졌을 때 딱 광대랑 만나는 그 지점 안쪽으로 발라야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코끝이랑 콧대에도 콩콩 빛내는 거 좋아해서 항상 발라주는데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광을 더 내고 싶다 하면 눈썹 뼈랑 턱 끝도 살짝씩 스쳐주면 아주 퍼펙트해집니다. 맑고 투명한 느낌의 세팅광 하이라이터를 찾고 있었다 하는 문독자들은 요 시쉘 한번 써보세요. 아마 그 원하는 속광 느낌을 착 내줄 겁니다. 다음은 나는 여기서 조금 더 광이 차르르 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또 꿀템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피부의 하이퍼 핏 쉬머링 세럼 선셋 페어리입니다. 제가 워낙에 그 피부에 이 리퀴드 블러셔를 좋아했거든요. 정말 투명하고 뭔가 수채화 같은 느낌을 내줘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 쉬머링 세럼도 딱 그런 비슷한 제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묽은 타입의 하이라이터라 투명하게 발색되기 때문에 텁텁함은 진짜 1도 없고 무엇보다 가루날림 아예 없이 밀착이 바로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잘 보일지 모르겠죠. 저는 이 피치 페어리 약간 화이티쉬한 쿨톤 컬러도 갖고 있거든요. 이건 딱 바르면 얼굴에서 너무 튀는 느낌이고 좀 화이티쉬해서 나 정말 하이라이터 발랐어 하는 느낌을 너무 내주더라고요. 근데 여기 딱 이 차이 보이시나요? 이 선셋 페어리는 발색 자체도 정말 은은하고 약간 바르면 나 인간 햇살이야 같은 느낌으로 발색이 돼서 정말 속광 메이크업에 완전 찰떡이에요. 크게 피부톤을 타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뉴트럴한 색감인데 이거 딱 바르고 좀만 기다리잖아요? 그럼 차르르 광이 아주 미칩니다. 아까 에스쁘아 제품은 조금 더 크고 넓은 영역에 발랐다면 이 피부 제품은 좀 포인트를 주고 싶은 곳에 내가 광을 딱 주고 싶은 곳에 바르면 더 좋은 제품인데요. 확실히 입자가 막 엄청 곱다기보다는 중간 정도로 눈에 좀 띄는 편이라서 광대 중앙이나 이렇게 코끝에 진주 콕 박은 느낌 있죠? 그런 느낌 연출해줄 때 아주아주 딱인 제품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 눈썹 뼈, 콧대, 코끝, 그다음 턱, 인중 이런 포인트 되는 부위들은 다 이걸로 발랐는데 확실히 좀 더 존재감이 이렇게 있죠. 아무튼 이거 진짜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속광 내주기 너무 예쁜 제품이라 완전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빠질 수 없는 립이죠. 3CL 샤인 리플렉터 오펄 샤워 그리고 레이노얼 샤인입니다. 쫀쫀촉촉보단 확실히 광택감이 차르르한 시럽에서 글로우 같은 제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추천드린 이유는 오늘의 주제와 조금 더 맞게 단독 컬러로 발라도 당연히 예쁘지만 다른 컬러를 한번 안쪽에 바르고 이걸 위에 코팅해준다는 느낌으로 한 겹을 딱 바르면 입술이 정말 탱글해 보이면서 너무너무 예뻐 보이거든요. 특히나 제가 추천드리는 이 오팔 샤워랑 레이놀 샤인은 발색도 연한 편에 채도가 높지 않은 제품이라 분위기 있게 연출하기가 참 좋은 컬러들입니다. 오팔 샤워는 유일하게 입자 고운 펄이 들어가 있는 컬러인데요. 직접 발색해보면 쿨과 웜 그 중간쯤 되는 영롱한 컬러입니다. 색감이 진짜
진짜 예뻐요. 레이놀샤인은 따뜻하지만 생기있는 핑크톤이라 저처럼 입술에 푸른기가 살짝 도는 분들께 완전 추천드리는 컬러입니다. 오팔 샤워는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으로 바르기에는 발색이 좀 연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 입술 안쪽에 3CE의 핑크 구아바를 한번 바르고 위에 이 오팔 샤워를 올렸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컬러를 바르든 이 위에 오팔 샤워가 올라가면 진짜 반짝반짝거리면서 입술 사이 주름 싹 메워주면서 그 탱글한 느낌을 너무너무 예쁘게 연출해줘요. 그래서 오늘 저처럼 이렇게 크림 블러셔에 하이라이터까지 올려준 속광 메이크업을 한 날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반대로 이 레이노알 샤인은 채도가 너무 높지는 않은 꽃분홍 컬러인데 적당히 생기가 있어서 단독으로 바르면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저처럼 입술에 푸른기는 살짝 죽이면서 동시에 생기는 있는 핑크톤을 바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이 컬러 바르면 아마 만족도가 정말 높으실 거예요. 당연히 컬러감이 빡 돋보이는 그런 글로시한 립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오늘 영상은 전체적으로 조금 더 분위기 있으면서 은은하고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속광 아이템들을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 제품들을 추천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속광 메이크업이 계속해서 유행하는 만큼 우리 몽독자들이 좀 입문하기 좋은 속광 아이템들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찍은 영상인데요. 사실 저 오늘 이 제품들로 다 메이크업을 했는데 평소랑 좀 무드도 다르면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 몽독자들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정말 하나하나 다 예쁜 만큼 속광 메이크업에 더 관심 좀 가져야겠다 하셨던 몽독자들은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만한 제품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